장갑을 자꾸 이상하게 들 거야? 어디다 뒀으나? 여기다 올려놨었어. 뭐하노? 왜? 이들라오. 어. 야, 74퍼다. 응. 이거 바로 있잖아. 잡아. 따뜻한데 나를? 응. 웃어 좀. 나 손이 없어. 보방송 왜 챙기고 있어? 나 핸드폰 좀 숨겨달라고. 아, 손 챙겨? 왜 자꾸 뭐라고 해? 왜 나 의심해? 어. 뭐 하노? 머리가 엉망이야. 코트 특이하고? 어? 뭐하냐? 오빠 찍고 있어. 왜 아니, 자꾸 뭐, 의심하냐고. 뭐해? 나 핸드폰 충전하려고. 아, 희성님 감사해요. 오케이, 가지고 들어가. 아, 나 핸드폰 충전 좀 잠깐만. 아이. 습관성 잔소리. 오! 아, 몇 개 감사합니다. 별풍 걸고 왔어. 아, 감사합니다. 어? 왜 발작했어, 방금? 아니. 오! 아니, 닉네임이 3323. 몇 개도 너무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숫자를 거기로 봤어. 나도. 맞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순간 흥분한 것 뿐이야. 낚였어. 내가 헬멧 저렇게 났으면 엄청 뭐라 했겠지? 반복돼 놀라는 게 인정이지. 가자. 오케이,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나오시는데 입수에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네. 아, 인천이요. 인천에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네. 예예. 네, 네. 200km밖에 안 걸려요? 말투 뭐야? 신기해. 정한 거 아닙니까? 손한테 안 주세요. 예. 근데 빨리 아 됐다. 응. 있나? 버퍼가 있, 버퍼가 있나? 어? 버퍼 있다고? 응. 버퍼? 와 버퍼 있네. 혹시 여기 그 저 와이파이 있나요? 네. 잠시만요. 이게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1, 2, 3, 4, 5, 6, 7, 8. 8까지예요? 네네. 주영 한번 해봐봐. 되나? 핸드폰에. 주문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잠시만요. 네. 일 되냐? 네. 네. 잘 돼? 네. 오케이. 여러분 잠깐 와이파이 좀 할게요. 대각으로 둬야 돼. 앉아봐봐. 각 만나볼게. 어, 좋아. 저희 뭐 메뉴판이 있고. 메뉴판 저기 좋습니다. 굉장히 또 양념이 목살 2인분 목살이 목살 2개 별게 하나 주세요. 양념으로요? 네. 목살이 양념? 양념 안 넣을 게 있어요? 감자 목살은 양념밖에 없어요? 네. 목살 2개나? 목살 하나는 간장밖에 없어요? 네. 양념부가지 그러면 목살 두 개, 양념으로 하나, 아까는 간장으로. 네. 간장. 아, 양념 왜 그래? 아, 이해가 안 돼.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장 하나, 목살 두 개. 예, 예. 안에 많이 입어서. 나를? 나 머리 없어. 심각하지? 응. 여기 유튜브 찍는 거예요? 아, 예. 생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쪽에다 놔드릴게요. 파설이는 앞접시 덜어서 드시고요. 자. 하얀수 왔다. 응.
뭔가 닦아야 돼. 살 안 쪘어. 나 진짜 살 빠진 거야. 입기 힘들겠지만 안에다가 세 개 더 입은 거야. 근데 이거 옷이야, 옷.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안에 세 개나 입은 거야. 야, 근데 아까 머리끈 언제 나왔냐? 헐. 어? 뭐야, 삼삼이삼님의 귀 감아야 언제 줬어요? 아까 준 거야? 내가 봤을 때 면허 따도 진짜 이렇게 멀리까지 오기까지는 시간 많이 걸렸다, 그렇지? 나 방금 뭐 통화한 거 알아요? 부모님들 다 찾아뵙고 왔죠. 이 관계지. 나도 붙어 있으니까. 와, 왜 여기가 빨개졌어? 면허 안 뜯다고 하지? 면허 따라갈 힘이 없었어. 기적인 거죠. 기적인 거. 진짜 개웃기네. 오빠, 오빠 서 있는 김에 채원님 매니저 달까래. 채원이? 응. 바람이도 줘야겠다. 이따 줄게. 아이고 농농님 감사합니다. 주영이 가리는 음식. 뭐 딱히 없지 않아? 맞아. 채팅창 왜 사라? 줬지 하면은 아. 네. 이 월 아니 원래 있던 채팅. 저게 그 리방하면서 뭔가 못줬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말해줘 좋나봐요. 전자녀 소리도 키워야 되나봐. 태어나네. 전자녀 소리 키울게. 전자녀가 사라졌나? 벌써 렉인데. 동부리님 아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해. 나 할 줄 몰라. 아, 몰랐어? 원래? 응. 내가 도와줄게. 이제 다행이다. 어떻게 했노? 알려줄게. 이게 왜 있는데, 일단 여기 있고요. 여기, 이거. 그거야? 그리고 채팅창도 이게 렉인가 봐. 이렇게 다시 띄워야 되나 봐. 채팅창 어딨어? 어딨어? 오늘 안 했잖아. 체크해줘야지. 뭐하노? 얘야? 아니야. 걔는 풍선이고. 그니까. 돼 있어, 체크돼 있어. 그러니까 렉인 것 같아 좀. 다시. 별 3개 넣어. 그 위에 그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까도 그냥 했잖아. 오, 방금. 풍선 잘 돼. 오. 아, 이게 채팅창 맞잖아, 바보야. 맞네, 오케이. 네. 됐어. 위치 괜찮나? 좋아. 나 혼자. 딱 됐다. 손만 내리려고요? 아니야, 딱 좋아. 그래. 호강이 괜찮대. 와, 맛있겠다. 지금 먹으면 안 되죠? 아니, 드신대. 이 화살이를 앞접시다 걸어가지고, 네. 그냥 얇은 걸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게 닭갈비죠? 네. 이게 닭갈비. 코트의 붕어꾼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많이 피했다. 너희는 금융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유튜버님, 여기 가게 이름이 뭔가요? 사장님이 친절하시네요. 혹시 내 핸드폰 거치대 내 가져오지 않았어? 응. 땡큐. 완전 맛있다. 인정? 응. 진짜 맛있네. 맛있게 하이소. 아이고, 우리 농민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이게 여기서 심은 건데. 고기의 부대장 동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농 참 싸가지 없게 생겼네요. 진짜 여기 이렇게 매울 거예요. 우와, 매운 거. 이런 게 진짜 매운 거야. 작은
그거는 진짜 약간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큰 거야. 매워요? 맵네. 유기농 고추네, 유기농 고추. 맛있다. 저희가 첫 손님이죠, 지금? 네. 네, 11시 30분에 오픈한다고 돼 있더라고. 아, 11시 30분이에요? 네. 지금 47분. 호트에프 된장 독립 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좀 이래도 돼요? 가게에 상가 뭔가요? 사장님 친절하시네요. 여기 농가 닦아요. 네. 원래 오픈 11시. 근데 네이버에서는 30분이라고 나오지? 11시 반으로 나온대요. 바꾸셨나 보다. 와. 아니 근데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괜찮아서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그래. 아, 4시간이면 온다. 뒷따라 호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더 쉬는 시간에 들어온 거라서 된장 손님에게 매니저 토스하겠습니다. 바람 알았어. 뒤집어주세요 하는 거지. 와, 맛있어 여기. 호텔 풍선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에 바이크 타고 여기 와가지고 밥 먹었어 애들이랑. 그 방송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 싸가지 없네. 아 맛있다. 춘천 춘천. 아 진짜 순원형이 여기로 온 건 아니고. 장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유튜버님 2인분 더 가야겠네요. 맛있네.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합니까? 이거 오늘 잠도 못 자게 생겼네요. 300개를 바로 승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뿜거셨네요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 조용히 사준 거야. 아니 승리 선물. 아 감사합니다. 망감미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빨갛게 녹이 건데 싸가지 없으면 싹 한번 해줘. 와 진짜 되게 맛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닭갈비 2인분이랑 이제 저 목살 2인분 시켰단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 이제 추천해준 애들이 목살 먹으래. 아. 목살 존나 맛있다고. 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육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은 코주염 특히 웃기. 아 맛있다. 가게도 깨요. 예예예. 여기 순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유 공깃밥 하나랑 된장찌개 주세요. 된장찌개는 얼마 어떻게 나와요? 1인용. 아, 된장찌개 두 개랑 공깃밥 하나 주세요. 네.
되겠다. 예예. 네. 후조자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닭발기가 싸가지가 많이 없어. 닭이? 닭이? 하나? 응. 하나. 하나 안 봐요. 네네. 밑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라이 혼자 처먹지 말고 주연 개인 좀 챙겨. 안녕 잡초. 아이고 노콜들 많은 곳이래. 그래서 온 거야. 또 싸. 뉴스에이티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몇 시까지 방송하냐고 누가 보시다. 우리 밤새 할 거야. 맞다, 너 잠 못 잤지? 응. 근데 뭐 죽어서도 잠 죽어서 자는 거지. 맞아,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아 고맙습니다, 우리 싹후님께서 300개를 아이다. 아 그 존나 맵다 근데. 매워. 저희 상추 좀 넣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와, 닭갈비값 나왔다. 마이도, 마이도. 코트의 품어꾼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액면 맛있게 잘 먹으니까 참 보기 좋네. 양념? 와,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어. 우리 쿠니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먹고 카페. 아. 과식하지 말자. 그치? 과식은 안 할 거야. 왜냐면 과식하면 바로 잠아버려. 딱 힐랑말랑 할 때 딱 드지 못해. 아, 그러네. 저 양념이야. 과식하면 잠아. 왜냐, 우리 둘 다 지금 밤을 샜기 때문에. 근데 나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 너도 좋아? 코트의 품어꾼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꾸들 밥 안 먹어? 밥 시켰어. 거기엔 밥 아니야? 네, 밥 시켰어요. 별풍선 12개 감사합니다. 숯불 닭갈비는 무슨 맛이냐고. 숯불 닭갈비는 뭔 맛이? 맛이가 진짜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일단 부위가 졸라 신선해. 그러니까 이 생닭을 갖다가 얇은 그 고기 칼로다가 SH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완전 밝고 커피도 드셔야죠. 감사합니다. 중간에 오돌뼈가 있어요. 중간 오돌뼈가 있는 부위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턱살은 없고 굉장히 부드러운 닭 목살. 쫄깃쫄깃해. 맞아. 그 식감이 맞아. 쫄깃쫄깃한 식감. 싸가지로 본다면 굉장히 싸가지 없어. 싸가지 없는 맛이야. 싸가지 진짜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오돌뼈 부분이고, 오돌뼈랑 어디, 아, 이 보니까 이게 진짜 닭 목살이라는데 졸라 신기하네. 오돌뼈랑 강요리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아니 광주 거기는 에이 비교가 안 되지. 광주는 광주는 춘천한테 안 돼. 강요리로 300개 감사합니다. 와, 커피 없는데 디저트도 먹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무지네. 밥 필요한 건 없으세요? 2인분만 더 주세요. 뭐로 드릴까요? 이거요. 목살.
축하해서 너무 고맙고 그날 또 우리가 또 그 진짜 결혼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아 진짜 늦게나마 이렇게 와서 축하해서 너무 고맙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왔었어요. 올해 한 4월인가 그때쯤에 이제 바이크 타고 얘기하려고 왔었다가 그때 방송하고 이제 먹고 그랬는데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 먹으려고 내일 일어났습니다. 음료수 하나 드려야 되겠다. 아 아닙니다. 음료수 전병이라도 하나 해도 됩니까? 아우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아니 드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전병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야 인심 보소. 여러분들, 야 감사합니다, 진짜. 농가 닭갈비, 여러분들. 자주 드세요. 그래요? 닭은 탈 건데. 참숯이 한번 붙으면 그냥 잘 붙는데 그냥 이게 한번 잘 안 붙으면 호트의 품어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장님들이 친절하시네요. 식당 이름이 뭐라고요? 유튜버분님 그래도 돼가지고 막 빨아들여야 돼. 그래야 그 푹 올라. 내 앞에 초소들이니까 내가 했는데 내가 또 잘못해서 부릴 때면 또 고기가 막 타버리니까 천천히 벌써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상추를 절이니까요. 네. 드실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앞으로
흰 티 입으면 무조건 앞치마. 앞치마 내가 먼저 말할게. 항상 배에다 흘려. 여기 있습니다. 네, 또 드셔보세요. 그때도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춘천 사는 그 저 단톡방 동생이 여기가 이제 로컬들이 먹는 맛집이라 그래갖고 와가지고 아 이거 닭갈비는 뭐 닭갈비냐 그랬는데 다르다 네, 참수세다 하니까 달라. 이 철판에다 먹는 그런 닭갈비랑 비교가 안 되고 우리가 먹는 건 정확하게 닭갈비라고 보기보다는 닭목살입니다. 닭목살. 네. 만각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연계이가 포항 배보고 피식해버린다. 무치나 보러 가는 거지. 천천히 출근하지 마. 그러니까 닭 목살이 정확히 어디쯤인지 궁금하다. 진짜 부드러워. 이거 맛있어. 뭐야 맛있네. 닭 갈비는 먹어봤는데 닭 갈비도 맛있어. 맛있는데 이제 목살이 좀 뭔가 특이하네. 특이해. 맛있어. 그래서 아니야?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렇게 닭 날개처럼 돼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어? 맞잖아. 응. 땡인가? 사실 장난이고 어깨살 맞아.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이네. 여기. 여기 보여. 나도 들었어. 어깨 부위라고. 아휴, 승모근. 아휴, 맛있네. 승모근, 그러네. 그러니까 좀 뭔가 맛이 뭐랄까, 좀 깊어요. 다리도 부드럽긴 한데 확실히 맛이 좀 깊어. 씹는 맛이 더 있다 그래야 되나?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전병도 드셨습니다. 여기 또 주력 메뉴가 또 전병입니다 여러분들. 별풍선 15개 감사합니다. 사장님 장창할 줄 아시는 분이네. 마니무라 유공주요. 많이 먹어준다. 이거. 너무 입맛. 잘라내. 가위. 내가 할 때 좀 가위 한번 해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엄청 겉에만 그런 거라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거 피자 꼬다리빵에다가 스파게티 넣어 먹는 맹키 아니냐 디귿디귿.
자리에 앉아서 아. 아, 오빠 입 좀 풀어야 돼. 맞아, 나도 봤어요. 오빠 카드 나한테 있어. 그래서 걔나 할 수 있어. 뭐라고요? 가족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아, 근데 나 어제 몸무게 쟀는데 몸무게는 빠졌거든? 더 빠지진 않았고 그때 빠졌을 때랑 똑같아. 근데 제가 지금 그 여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엄청 부었어. 그리고 옷을 지금 이 안에 세 개를 입어가지고 더 개 벌크업 된 것 같아. 나도 지금 화면 보고 좀 깜짝깜짝 놀랐어. 이렇게 좀 가려야 될 것 같아. 거쳐야 되지? 너 왜 후진아 어서 와? 내가 왜? 아, 근데 아주 심각하게 한 게 어제까지 좀 아팠고, 그다음에 그 뭐야 그거 했잖아. 공연 갔다가 막 이랬잖아. 약간 기가 빨리긴 했는데 오늘 솔직히 나와서 너무 좋아. 날씨도 좋고. 응?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 4년? 괜찮던 분 조용히 하세요. 살 찌는 거 힘들 거야? 같이 빼야지. 나도 어쨌든 빼야지. 솔직히 하나 더 추가하기 전까지만 먹었어야 됐어. 근데 내가 배부르면서도 아 맛있으니까 하나 더 먹어야지 이러면서 돌아갔어. 맞아. 근데 진짜로 나는 그 얼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4년 뒤에 무슨 날인데? 나 손 엄청 작아요. 나 주변에서 나보다 손 큰 사람 못 봤어. 아니, 너 손 작은 사람 잘 못 봤어. 지금 내 떡대가 엄청 크게 나와서 그런가 봐. 저 엄청 작아요. 김주필 박사, 김주필 박사. 아이폰 미니에요, 미니. 너무 착하죠, 왜? 아,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되게? 나 지금 맛있게 먹었는데? 아니야, 있어. 근데 따뜻해 좋아. 혈당 폭발이 뭐야? 신경이 혈당 폭발을 뭘 말하는 거야? 아, 이거 아이폰 미니. 망각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육대용 2세는 진짜 주연 게이 몰빵해야 된다. 아니야, 근데 솔직히 진짜 애기 체질 관리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릴 때는. 뭐 이거 와이파이 빡빡하게 해놔가지고 괜찮을 텐데 왜 그럴까? 맛있는 살을 먹는 느낌이었어. 유전이래요, 비만도?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지? 내가 이렇게 후보 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미팅을 잡고 있거든? 근데 방송이 되면 방송 켜고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방송 안 되겠죠? 되려나? 급하게가 아니라 그런 거는 보통 1년 전에도 예약하고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왜냐면 그게 날짜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가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결혼 허락 다 받았습니다. 양쪽 집안에 가서. 왜냐면 그 어쨌든 같은 장소인데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날에 하면 좋잖아요. 나 많이 먹었냐고요? 많이 먹는데? 저 이거 아 말 너무 심했어. 무슨 일주일 연애를 해? 뭔 소리 하는 거야? 급하게 한 거 서두르는 거 보니 이런데. 나도 모르게 하얀 채팅을 읽었어. 진짜 말도 안 되네. 그 자체, 그니까. 아, 바다야, 너 안 잤니? 잠시만. 너 은근슬쩍 튀어나오네? 아니, 근데 바다가 이렇게 갑자기 그냥 조용히 있다고 나타나? 쟤는 뭐 안 자나 봐.
그런 거 알죠. 제일 할짓없는 게 남의 연애 참견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거 궁금하면 지켜보시면 돼요. 언제 해요라는 게 방금 말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견례 때 정하는 거고, 나는 식장, 내가 하고 싶은 식장을 여러 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코트유프와이즈님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잡는 거야. 왜냐면 채팅 어질어질하다. 참견 좀 그만 그래라. 그래, 참견 좀 그만해. 아, 계산하라고 간 거야? 근데 음박하는 계기 없다? 이거 그때 보여줬나? 김카드 안 보여줬어? 이거 개귀엽던데? 계산할 때까지 안 나온다. 카드 너무 귀여워요. 이런 거는 상상이 못했어. 혜민이 형네 카드 맞아. 나도 이거 하나 만들까봐. 어차피 배민 시켜보는데 이거 뭐 얼마 그거 할 수 있다며. 뭐 그 돈 준다며. 배민센스 쓸 수 있는 거. 아, 내가 봤을 때 그냥 먹으면 배가 아파. 먹으면 배가 아프고 먹으러 오면 배가 아파. 진짜 거의 그런 수준이야. 있는데 저 연예비 그런 거 모르겠어. 이따 물어봐. 아, 근데 솔직히 배민이는 쓰는 사람이라면 저거 완전 꿀인 것 같은데? 저거 하나 만들면? 유상이 먹는 건 체중 저하가 아니라 먹으면 소화가 조금 더 잘 되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활발하게 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커플 채널? 어제 들어보니까 뭐 뭐라 했지? 한 2주 안에 만들려고 하던데요? 장내가 균형이 잡힌다고? 그니까. 그래서 보통 나는 그 첫 끼 먹을 때 식전에 유산균 먹거든요? 근데 아까 까먹고 흥분해서 그냥 먹어버렸어. 숙소 안 잡았어. 왜냐면 어디서 잘지도 모르겠는데? 나 슈퍼코브 안 샀어요. 계산? 계산하면 나온다고, 진짜로? 아, 이모가 터진 게 아니라 돌살 터질 것 같은데. 이 양모, 아니 어째 못박하더라니까 여러분들. 이 양모하고 계산 안 할 이유가 없어. 칭찬받으니까 되게 큰 거 받은 것 같아. 짜증나. 이렇게 느끼는 내가 짜증나. 자, 진짜 참견 금지. 참견은 금지.
안창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거 뭐야 닭목살이었어요. 근데 진짜 오빠 연속으로 고기 많이 먹네. 이 점퍼 이렇게 덥다고요? 이거 어디 사세요? 아니 진짜 뭐? 패딩도 입어 요즘에 사람들 얇은 패딩 뭐라 하죠? 경량 패딩? 지금 딱 이거 입을 날씨인걸? 아 부산이에요. 부산이면 조금 따뜻하죠 여기가. 입어줘야 돼 여기는 지금. 여기 강원도라 더 그래요. 아저씨 대충 알았어요. 현포가 어디예요? 진짜? 아니 아까도 밖에 보니까 패딩 입으신 분들 있던데? 아 계산 바로 갈게요. 어? 이거 어? 뭐야 계산한다고 하니까 바로 나오네? 이거 어차피 지금 안 하니까 누나 해야겠다. 이거 어 누나 따가 왜냐면 이거 그 걸치더라 헬멧에. 아니 계산 아 어차피 우리 하나인데 네 돈 쓰고 내 돈 쓰고 뭔 상관이야? 아니 네가 숙소에 가서 그럼. 아니 그 뒤 얻어탄 값은 해야지. 어차피 오빠 카드 나 챙겼어. 어 나 챙겼네. 아이고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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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안녕하세요. 아, 예. 네, 계란이요. 고생하구나. 59,000원 쥐 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아. 진짜 내 카드로 했네? 너 인간 쓰레기야? 왠지 알아? 왜? 나 지갑 안 갖고 왔어. 아 지갑 안 갖고 왔어? 어. 아니 아 여기 왜냐면 근데 숙소는 핸드폰으로 할 수 그런 의미로 숙소도 오빠 핸드폰 오빠 카드로 할게. 핸드폰 너가 잡아. 어 그래 수분법이지 이게 맞지. 담배 아 깜짝이야. 어? 담배 못 봤어? 아까 오빠 여기 폈잖아. 여기 넣었어 내가? 아니 여기서 폈어. 그리고 여기 넣겠지 확인. 왜냐면 아까 가방에 담배 있다고 가방 줬잖아. 그러면서 보겠지. 아 정말 너 똑똑하다. 찍찍찍찍 인간 쓰레기라고 한 거 못 들었어. 인간 쓰레기라고 했어? 나 그거 못 들었어. 괜찮아. 앞에 아 그러게 이거 왜 약간 내려간 거 같지 아까보다? 지원자 움직이나? 엄청 가까워 모든 곳이. 오케이. 옷 코트 사이즈냐고요? 아니야 원래 이거 이렇게 입는 거야. 작게 입으면 띵따 같아. 산토리니 우리 지금 갈 카페가 진짜 인싸들의 성지래. 아 나 그런데 못 가는데. 난 완전 아싸인데. 빅뱅 당할 수 있으니까. 아 진짜? 그러면 그 화장품 다시 할까? 와 산토리니? 아까 사진 보니까 그 장난 아니긴 하더라. 호트F 된장 동님 어? 별풍선 신계 감사합니다. 법입 다시 임원 노래 선곡. 아 노래 선곡 죄송하지만 타는 순간 리셋이고 내리는 순간 리셋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노래 틀지 말자. 정말 죄송합니다. 노래 안 틀면 어때? 어
진짜 죄송해요. 아. 아, 눈 뜨는 거 몇 개 받았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어? 눈 뜨는 거 우리 몇 개 받았는데? 50이랑 100개. 아까 그동안 오면서. 우리 엄청 많이 받았어. 내내 다 받은 거였어. 아, 진짜? 어, 어. 내가 장사를 좀 잘해, 오빠. 알았어. 헤. 그럼 틀어. 아니야, 오빠. 왜? 방금 꿀꺽 하나 했거든? 그냥 가자. 아, 근데, 진짜 찐으로. 아, 미쳤다고요? 이따 내가 알아서 들어줄게. 버킷, 버킷, 기억할게.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그거야. 2km래. 그러니까, 그냥 가고, 그거 하자. 이따가 노래 다시 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첫 번째 곡으로 갈게요. 어차피 2km여서 금방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따가 틀 때 바로 하는 게 개이득. 인스가 뭐예요? 인싸냐고요? Fuck it. 담배나 풀게. 네. 아, 인간 쓰레기. Fuck it 밖에 없지 않아요? 아까 50개 오늘 지금 Fuck it 밖에 없어요. 알았지? Fuck it 해줄게요. 근데 그런 슈퍼마리오 배관공 바지는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요즘 진짜 유행이야. 아유. 그래서 입지 말까? 하고 싶은 거 다 퍽이 돼요? 얘는 쿠팡에서 사잖아. 어. 아, 원래 유행하는 거에 민감해요? 바지 이거 그냥 보세인데 아니 이거 왜 내가 어떻게 생긴 거길래 이런지 보여줄게요. 아니 진짜 말하는 거 개웃기다고. 나 담피고 있는데? 아, 미안한데 안 보였거든? 좀 옆으로 가주실래요? 이렇게 생겼거든.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다 인싸라서 이 정도 알잖아요. 우리 우리 온라인 인싸시잖아요, 다들. 인정? 저기다 브럼 넣고 다니는 거 아니야? 브라? 브럼, 브럼. 브럼이 뭐야? 땅콩이랑 밤이랑. 아. 아. 그쵸? 다들 아시는데. 몽키스패너 나올 것 같아. 어. 요즘에 이거 골드는 아니고요. 어, 브럼 까먹는 거잖아. 청바지고요. 브럼이자 브럼. 생률 넣어놓고 다니는 거야, 생률? 생률? 되게 인싸한데. 이제 더 추워지면 골덴으로 가야죠. 이쁘죠? 봐봐, 다 이쁘대. 한 명도 빠짐없이. 감사합니다. 전투복이라고요? 한탕 뛰고 온 여자. 신발이랑, 그쵸? 저 일부러 그래서 밑에 롤업도 한 거거든요? 신발이랑 따지려고. 나 옷 못 입는다고 갈거네? 각반? 나 홍현이 닮았어, 맞아. 아빠 옷. 어머, 용룡 수트! 어머! 오빠, 나도 부회장님이 있어.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어. 김주필 박사 나 봤어 사진. 인사 쌩깠다고. 언제? 못 본 거야 쌩깔리가. 어, 추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춥네 확실히. 움파룸파 척 죽는다. 오자마자 골덴 이야기. 이거 근데 골덴은 아니라고요. 청바지라고요 여러분들. 이 소재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춘천 지금 몇 도냐고? 엄청 따뜻해 여기. 13도야. 근데 살 원래 13도면 그렇게 따뜻한 거 아니지 원래는. 모르지? 강원도 저기 추운 거라고요? 그쵸?
그냥 광재는 그렇게 써놓은 거지. 색상이 예바라고요? 어허, 아닙니다. 아, 탈 준비? 아, 오케이.